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바 AI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박흥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AutoML을 위한 비주얼 애널리틱스 서비스 개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주얼 애널리틱스 시스템 개발 사이클을 한번 훑으면서 어떻게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 개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같이 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비주얼 애널리틱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형적인 이제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과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이피컬한 인터랙티브 시각화는 우선 뭔가 주어진 데이터 자체를 잘 다듬고 뭔가 예쁘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처럼 일단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이제 로우 개수도 많아지고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피처들,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제 칼럼이나 뭐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뭔가 빈 피처들이 많은 그런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뭔가 시각화하기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티피컬한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나온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실제 리얼 월드의 뭔가 데이터 분석 태스크를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 없었던 모델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는데요.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뭔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이전에 뭔가 특정한 머신러닝 모델이나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뭔가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의 피드백을 먹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좀더 개선하거나 그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들이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것을 위한 시각화가 아니라 뭔가 뒷단의 시스템과 뭔가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태스크를 서포트하는 것이 뭔가 비주얼 애널리틱스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고 뭔가 정확하고 하지만 멍청하다. 그리고 뭐 사람은 이제 되게 느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치만 뭔가 되게 똑똑한데 이두 가지가 합치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상상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런 코어트랑 뭔가 비슷한 개념에 띄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한창 발전하고 각광받고 있는 뭔가 딥러닝을 위한 비주얼 애널리틱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뭔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뭔가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텐서보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아니고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시각화 시스템들이 요즘에 뜨고 있는 이유가, 이제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해석적인 측면들이 중요한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흔히들 이제 딥러닝이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딥러닝 모델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그런 비헤이비어들이 되게 언서티니티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제 이런 비헤이비어들을 이해하고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텐서보드처럼 이제 특정 모델의 뭔가 타입에 관계없이 그런 제너럴한 목적으로 뭔가 모델을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뭔가 특화된 CNN 모델들을 위한 그런 비주얼 애널리틱스 툴이 있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특화된 툴, 그리고 뭔가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RNN 비즈나 뭐 LSTM 비즈나 뭐 그런 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애널리틱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AutoML에 대해서 간략히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딥러닝 모델의 개발과 배포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한이 정도쯤 될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크롤링이나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 그리고
어떤 모델을 선택한 거지? 그래, 모델 아키텍처 선택하고, 이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평가 잘 됐으면 이제 배포하고, 약간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뭔가 모델 평가를 기점으로 굉장히 뭔가 모델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 전처리 돌아가거나 피처 엔지니어링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모델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루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사람의 직관에 기반을 해가지고 각각의 모듈들을 이렇게 매뉴얼하게 조정하면서 한땀한땀 이제 공을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모델을 개발하고 튜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나 모델의 아키텍처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알려진 이제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엔지니어나 리서처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노력들을 사용하게 된대요. 그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 가질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의 개수들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좋다, 뭐 어떤 값이 좋다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라도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다른 그런 조합을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하고 확인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뭔가 메이저 컴퍼니들이 이제 이런 ML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아키텍처 서치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이 부분을 먼저 깊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개발의 파이프라인을 뭔가 시스테마틱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동화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AutoML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이제 뭔가 이런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자동화하려고 이제 AutoML을 개발을 했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OCR 엔진이나 뭔가 AI 스피커의 화자 인식 그런 알고리즘들을 뭔가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딥러닝을 위한 뭔가 비주얼 애널리틱스 개발도 많이 돼서 이제 모델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디버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AutoML 같은 경우는 뭔가 수백 개나 수천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을 탐색하는데 이런 결과를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뭔가 툴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비주얼 애널리틱스 연구조차도 이러한 점들을 마땅하게 이제 어드레스하는 게 없고 몇 가지 툴들이 있다고 해도 단순하게 이제 몇몇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자체적으로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제 핸들링하고자 하는 챌린지들을 이제 먼저 정의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델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챌린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아래 예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타입들이에요. 근데 이 타입들이 뭔가 모델마다 굉장히 상이하고 개수가 무한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을 띄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챌린지고 이제 하이 디멘셔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 디멘션마다 데이터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으로 뭔가 2D 화면에 이제 결과를 표현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뭔가 표면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챌린지 이외에도 뭔가 더 깊은 챌린지가 있는데요. 어쨌건 AutoML을 통해서 뭔가 수만 개의 모델을 만들어도 이제 뭔가 최적의 모델이라는 이제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서치 스페이스가 인피니트하기 때문에 무한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저희는 이제 GPU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들이 이제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번 이제 수만 개나 수십만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사용자들은 뭔가 첫 번째로 AutoML을 돌려서 이제 몇백 개의 탐색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줬느냐 약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또다시 이제 몇백 개의 AutoML을 돌리고 몇 개의 이제 세션들을 AutoML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결국에는 이제 즉 이제 최적화는 이제 한 번에 뭔가 트라이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좀 더 깊은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흔히 들어서 오픈 엔디드 테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AutoML 알고리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거를 또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뭔가 AutoML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문제랑
사용자가 어떻게 AutoML을 뭔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디자인 챌린지라고 그렇게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내렸고, 이제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 골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 골은 이제 효과적인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결과 오버뷰를 보여주고, 오버뷰에서 사용자가 뭔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모델들을 선택해서 그 모델들에 대한 뭔가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자는 게 이제 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래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뭔가 결과를 분석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을 종합적으로 또 평가를 한 다음에 뭔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옵티마이제이션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프로치였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인터랙션 플로우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패러럴 코디네이트라는 이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결과 오버뷰를 보여주고, 그런 패러럴 코디네이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 테크닉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심층 분석으로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플로우를 만들고, 심층 분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이제 AutoML 프로세스를 좀 더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심층 분석으로는 뭔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시스템 개발로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개발할 때 뭔가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D3JS를 이용을 했어요. 뭔가 이거는 이제 깊게는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크게 A랑 B랑 C랑 D랑 E 정도로 나올 수 있겠는데, A가 이제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런 패널인데, 이제 A에서 이제 뭔가 제가 아까 반복되는 AutoML 세션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세션들을 이제 선별하고 뭔가 머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글로벌한 인터랙션을 왼쪽에서 제공하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상위에 있는 B 같은 경우가 이제 패러럴 코디네이트 플랫인데요. 각각의 축들이 왼쪽으로 평행하게 배열을 하고, 이제 각각의 축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축이 이제 사용자가 뭔가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 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축들을 지나는 하나의 라인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 700개 정도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이 한 번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C, D는 뭔가 심층 분석을 위한 그런 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데모를 이제 잠깐 한 1분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패러럴 코디네이트 오버뷰를 보고 뭔가 이제 탑 5개의 퍼포먼스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탑 개수는 이제 탑 K의 개수는 이제 늘려갈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되게 약한 퍼포먼스를 가진 그런 모델들도 몇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또 한 가지 인터랙션으로는 이제 각 축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어떤 범위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겠고 어떤 범위의 퍼포먼스를 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디테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아래에 이제 이렇게 모델에 대한 각각의 트레이닝 타임에 대해서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학습되는지 이런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런 모델 분석이 뭐 이제 뭔가 패러럴 코디네이트가 뭔가 그 코디네이션이 돼가지고 어떤 모델을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뷰는 이제 뭔가 왼쪽에서 보지 못했던 뭔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와 퍼포먼스 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제작한 건데요. 이제 스캐터 플라스 통해서 뭔가 서로의 관계를 나이브하게라도 알고, 이제 리그레션 라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럴 코디네이트 인터랙션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코릴레이션 플라시랑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 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 메소드 레벨에서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AutoML 알고리즘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갱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AutoML이 뭔가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죽여요. 그런 죽이는 그런 시점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오버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뷰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가 컨피규레이션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뷰도 있는데 시간상 스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패러럴 코디네이트 디자인을 할 때 뭔가 플렉시블하게 이제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서로 다른 디멘전이 올지라도 이거를 이제 잘 받아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뭔가 스위칭 가능하게 하고 뭔가 머지 가능하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들이 합쳐진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탑5나 탑K 정도의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 대충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어떤 하이퍼파라미터 구간이 성능이 좋은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얻은 인사이트로 뭔가 좀 더 이제 AutoML 프로세스를 좀 더 세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잘 나온 하이퍼파라미터 축들을 드래그 하게 돼요. 드래그 하고 여기 LR 같은 경우 두 번째 축을 드래그 하고 이제 여러 축들을 드래그 한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리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구간만 이제 AutoML이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전체 구간 위에도. 그래서 뭔가 좁게 좁게 계속 이제 딥하게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랙션 플로우로 넘어오면 뭔가 첫 번째로 수많은 모델이나 여러 어트리뷰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오버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모델의 퍼포먼스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성능 좋은 모델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AutoML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뭔가 모델을 리파인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기능을 만들었는데 어떤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어떤 인터랙션 패턴들이 주로 사용되고 어떤 이유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가지고 각각의 인터랙션 찍을 때마다 이제 그런 로그들을 쌓았고 대표적인 이제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UX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점들이 이제 각각의 사용자가 찍은 그런 이벤트들이고 색깔은 이제 이벤트의 타입에 따라서 인터랙션 타입에 따라서 이제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뭔가 사각형 두 개가 있고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뭔가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을 해서 어떤 패턴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뭔가 이런 분석으로 얻은 파인딩은 이제 인터랙션의 볼륨이나 각각의 사용 패턴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C나 D의 사용자들은 뭔가 색깔도 다르고 볼륨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다른 패턴들을 가진 사용자들을 뭔가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태스크나 뭔가 속해 있는 팀에 따라서 뭔가 세 분류의 유저 타입으로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요. 뭔가 심플하게 성능만 올리려는 파인 튜너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뭔가 서비스에 오리엔티드가 돼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파인튜닝한 그런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내가 그 서비스로 쓰는 그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튜너가 있겠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자체를 뭔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 검증도 하고 에피소드도 검증하는 그런 리서치 오리엔티드 튜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들이 가지는 인터랙션이나 볼륨의 패턴의 복잡도가 뭔가 아래로 갈수록 뭔가 좀 더 복잡하고 볼륨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운 거는 뭔가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개발할 때 이런 점들이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 베리어스 타입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겠구나라는 그런 레슨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비주얼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선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주얼 애널리틱스의 개념 자체가 뭔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태스크를 이제 돕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 태스크를 서포트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챌린지도 달라질 것이고 디자인 골이나 철학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애널리티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할 때에는 뭔가 개발할 때는 어떤 프론트엔드 서비스에도 접목이 되겠지만 뭔가 기초적인 기능부터 해서 어드밴스된 기능까지 그런 거 다 커버해서 다양한 타입의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처는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설명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뭔가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데이터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D3에 부어 넣을 때 성능 이슈는 없었나요? 그 성능 이슈 있었는데요. 그 패러럴 코디네이트라고 약간 그 멀티 디멘션을 표현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만약에 GPU가 저희가 많아가지고 모델을 한 수만 개 정도로 생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캔버스로 바꾸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고 성능 이슈가 발생한 건 그 아래 부분에 이제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라인 플롯을 플로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라인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과정에서 되게 엄청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샘플링을 이용해서 뭔가 리솔버이어 샘플링이라고 이제 N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유지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뭔가 샘플링 알고리즘 잘 써가지고 1000개의 데이터만 각각의 플랫에 이렇게 쌓이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의 데이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도 샘플링이 잘해가지고 랜덤하게 잘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스트럭처를 잘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 사용자들 행동을 그 GA로 수집을 해서 그 패턴을 확인하는 걸 봤는데 그런 그 이벤트들을 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GA의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하신 건지 또 그리고 이게 사내에서 쓰시는 툴 같은데 그 데이터를 GA로 보내는데 문제는 없으셨는지 일단은 GA에서 그런 이제 분석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저는 이제 GA의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이제 API로 받아가지고 그냥 R에서 이제 엔그램 쓰고 뭔가 플락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GA로 보내는데 회사에서 별말 없길래 그냥 썼습니다. 감사합니다.